지금 여기 프로무대의 꿈을 안고 도전장을 던진 46명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프로농구 신인선수 드래프트. 심장이 요동칩니다. 원래 안 떨거든요. 시합 같은 거 하거나 제가 별로 안 떨어서 하는데 되게 인생에 걸린 문제라서 그런가? 지켜보는 이마저 마음을 졸이는 순간. 상명대학교 정진욱. 정진욱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그 운명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주말 오후 잠실 학생체육관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겨울철 실내 스포츠 게임의 꽃. 프로농구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경기 어떨 것 같으세요? 이해하죠. 누가 이기죠? 당연하죠. 응원하는 선수 있으세요? 우리 감독. 문경원. 문경원 감독. SK가 이겨요. 왜요? SK는 잘하니까요. 최강, 짱, 최강? 대박. 응원 많이 준비했어요? 예. 구호도 네. 정했어요. SK 화이팅! 학생체육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키가 훤칠한 젊은이들이 눈에 띕니다.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농구도 되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 박준영이고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게 될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드래프트 앞두고 어떠세요?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뒷골 땡겨요, 지금. 뒷골이. 너 몇 월인데? 너 몇 월이냐, 너? 아, 그러니까 예비 프로농구 선수들이군요. 오늘 경기 하는 거 참관하는 이유가 좀 보고 배우려고. 어떤 걸 좀 배우고 싶어요? 일단 분위기도 프로 어떤 느낌 분위기인가 보고 좀 형들 플레이도 보고 좀 긴장감이 한 두 배는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열 배 정도. 지금 웃고 계신데 속으로는 많이 떨고 있어요. 네, 떨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이곳에서 2018년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즉 신인 선수 공개 선발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참가자들이 미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여기서 뛰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프로의 세계. 이 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은 누가 될지. 오늘 경기를 이끌 양팀 감독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목표가 있는 선수, 앞으로의 목표가 있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의 자세. 자기만의 또 색깔을 갖추는 그런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수도 없이 보고 또 머릿속에 그려봤을 장면들. 하지만 오늘은 무엇 하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참가자 중 유일한 고등학생 서명진 선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몸싸움이 더 거칠고 박빙으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외도 있지만 참가자 46명 중 대부분은 대학농구팀 4학년 선수들입니다. 동국대학교 변준영 선수는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선정한 드래프트 지명 1순위 선수라는군요. 프로 가면은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부담도 되고 그런 게 좀 많아요.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도에 농구를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농구대학교를 진학했다가 사실 키가 좀 작아가지고 꿈을 한번 접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농구 선수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반인 참가자로 지원하게 됐어요. 하프타임. 그런데 누군가 이 선수를 알아봅니다. 제가 요즘에 3대3이라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구장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대학 농구는 접었지만 3대3 농구로 팬들 사이에선 꽤 유명인사. 아, 우리 한 선수분 어떻게 아세요? 아, 저 유튜브에서 많이 네. 찾아보고 있어요. 드리블을 너무 잘 치세요, 진짜. 너무 화려하고 볼 때마다 가끔씩 놀랄 때도 있어요. 보통 키 큰 선수가 활약을 하면 약간 다른 세상 같이 보이는데 저처럼 이렇게 작은 선수가 활약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171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승부란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어쩌면 드래프트에 참가할 선수들의 운명 또한 예측 불허입니다. 서명지 선수는 응원군이 많군요. 아,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저 중앙고 코치 선생님. 아, 중앙고다 네. 코치 선생님. 네. 드래프트 잘 될 겁니다. 네. 놀러 왔습니다. 여기 즐기러. 응원청 오신 거예요? 네, 아, 제자니까 네. 네, 같이 내일 그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 하시는 아버님이세요? 네, 아버님. 아버지. 저는 이제 애를 보내야 되는 입장으로서 잘 키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원에서는 되게 떨리죠. 다 함께 체육관 근처에 숙소를 잡고 내일 드래프트 현장을 지켜볼 예정이랍니다. 야, 오늘 내가 쏜다. 야, 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7만이 같이 왔네요. 예. 어떻게 되는? 아, 나머지는 이제 대학생들이고 네. 서명희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네, 부산에도 다 응원하러 네, 오신 네. 서울 구경도 할 겸. 자, 명진이 화이팅! 서명진을 위하여! 선수 혼자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겁니다. 명진 아빠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명진 키운다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 나이 비해서 많이 늙었어요. 만 하나밖에 안 됐는데 한 50까지 보이거든요. 명지 키운다고 이래 됐어요. 좋고 나서 다 못해준 게 조금 그게 좀 늘상 미안한 게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덜 잘해주고 싶고 뭐 고충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따라서 잘 커줬으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그 드래프트 예상 그 순위 기사 떴다 해가지고 네, 그 저도 찾아봤어요. 본인도 포함돼 있었어요? 네, 포함돼 있대요. 이미 고교 무대에선 적수가 없다는 서명진 선수. 당당히 예상 순위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근데 명진이가 두 군데에서는 3순위로 나왔고 세 군데는 5순위로 나왔거든요. 일단 뭐 기자님들 여기서 잘 봐줬네요. 장래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프로 입단을 결정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고민도 많습니다. 파이팅! 너 안 찢잖아 이거. 너무 떨지 말고 잘 되겠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웃으시네요 이제. 예상순이 나온다고. 아직은 어디?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일만 좀 번뜩 지나갔으면 좋겠네. 받을 것 같아. 아, 농구 보지 말고. 어쩐지 오늘 밤은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낮에 경기장에서 만난 한준혁 선수입니다. 소속팀이 없는 탓에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홀로 마지막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항상 시합 있으면 전날 운동을 해야지 좀 잘 되더라고요. 밤에 댄스 같은 거. 그냥 아무래도 공을 많이 만지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공 감각을 익혀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첫날에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71cm, 농구 선수로는 작은 키. 그럼에도 대학 진학 때까지 그는 꽤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농구팀을 떠나야 했던 걸까요? 그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프로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프로는 가더라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프로에서 빨리 은퇴를 하게 되면 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난 나이가 오래 못하겠구나 싶어서 빨리 나를 교단에서 서고 싶어가지고 체육 선생님의 꿈을 꾸고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반수를 하게 됐어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슛을 오른손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슛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코트를 떠났지만 그는 지금 코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사실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막상 다가오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꿈을 위해 끝까지 해봐야죠. 꿈을 향한 한준혁 선수의 멋진 인생 슛을 내일 기대해보겠습니다. 신인 선수 드래프트 그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가 선수들이 코트에 모였습니다. 드래프트 지명 전 테스트 경기를 먼저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경기에서 확실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군요. 발가락에 아 이거 다. 이제 농구하다 보면 밀리고 밟히고 본인의 발을 보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부담이 있겠죠? 발가락까지 희생하고 다 희생했는데 좋든 안 좋든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하려고. 프로를 가기 위해서 대학으로 오고 대학을 와서 이제 프로를 가고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정확히 13년에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거를 잡아야지 농구 선수인가요? 그거를 잡아야지만 하는 게 선수들의 운명이고 어떻게든 되겠죠. 말을 이렇게 해도 큰일 났다. 적어도 10년 이상 농구공을 잡았던 선수들. 그들 모두에겐 각자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3년 전에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쓰라린 실패 뒤 다시 찾은 시험장. 단단히 이날을 벼러왔습니다.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농구가 싫었어요, 그때는. 하고 거의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해도 농구를 아예 안 봤었어요. 그 정도로 좀 되게 마음의 상처가 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번이 아니면 좀 미련 없이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었어요. 프로농구 10개 구단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유지학 감독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못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날이니까 또 자기들이 또 만약에 뽑히는 선수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들도 있을 거고 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날일 겁니다. 선수 선발을 위한 테스트 경기를 트라이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46명의 참가 선수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 각각 두 번씩 뛰게 된다는군요. 프로농구랑 똑같이 하는 거고 그 경기를 10개 구단 감독 코치님들이 보고 선수의 기량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트라이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선수 한 명이 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 그 짧은 시간 안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참가 선수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차마 이 장면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선수 가족들입니다. 서명희 선수의 아버지가 슬그머니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 왜 들어와서 보시지? 먼 발치서 보시다가 나가세요? 여기 나가지고 아유. 네? 이제 시작인데 아유 왜 떨리는지. 아, 왜 떨리세요? 수 선수는 전혀 떨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 모르겠네요. 아유 눈물도 날라오고. 또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 상처받을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내가 부모라서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죠. 이런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아는지 19살 고교생 서명진 선수는 쟁쟁한 형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코트를 누빕니다. 아니 이러다가 힘 다 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수들마다 몸 푸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몸을 할 사람인데 나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 덩크 하는 게 바뀌었어.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될까요? 아 대죠. 저는 항상 농구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부터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 된다고 그 교수님들께서 항상 그러시대요. 시팀의 트라이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시팀에는 고려대 박준영, 동국대 변준영 선수 등 지명 상위권 예상 선수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시팀 좀 사귄 것 같아요, 멤버가. 아니, 다섯 명 어벤져스를 모아놔가지고 너무 향해요. 객관적인 실력의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이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야만 합니다. 어땠어요? 힘들어요.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인생의 단 한 번뿐일 기회란 걸 말이죠. 2층 관람석에선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어때요? 아드님 뛰는 거 보셨어요? 아니, 곧 나올 겁니다. 이제 나와요? 네. 몇 번이에요? 15분. 그런데 기다린 듯 아들이 멋진 슛을 선보입니다.
아, 전 떨렸습니다. 못 보겠어요. 이제. 이런 아버지의 응원을 알고 있을까요? 어머님은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첫 경기 했는데 네. 어땠어요? 긴장되는 건 없었고 그냥 자신 있게 했던 게 좀 그래도 공격을 좀 그래도 생각했던 대로는 됐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 아직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단들은 이미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지켜보면 또 다르다는군요. 어때요? 선수들 기량들 보니까? 뭐 더 열심히 하는데 뭐 생각보다 좀 못 미치는 선수 있고 뭐 새롭게 보는 또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가자 중 최단신 한준혁 선수. 오늘 누군가가 자신을 꼭 발견해 주길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장되네요. 자신있게서 써야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난소공의 위력을 보여줄 거예요. 모두가 알듯 농구는 신장의 게임입니다. 이런 농구 세계에서 그는 분명 특이한 인물이고 그래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칠 때마다 구단들의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일단 그거는 일단 그래가지고. 공격 담은 선수가 있어요. 3대3 농구 할 때 잠깐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리 일반인 참가자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체크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제가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땀의 가치를 누가 알아봐 줄까요? 후회 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너무 뜨겁던 것 같아요. 다 뛰고 싶었어요. 트라이아웃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네. 좀 어떻게 좀 뛴 것 같아요 오늘? 아 오전이라 그런지 좀 몸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좀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지명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순위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명만 돼서 농구를 앞으로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지명 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예. 어느새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프로농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선수 가족과 친구 또 팬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부모님들은 따로 정해진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도전에 나선 신효섭 선수의 아버지는 자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아니, 1라운드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은 저기 밑에 앉아 계시잖아요. 부모님. 아, 맞아요. 저기 부모님. 네, 저쪽에. 아니, 내가 갔다 와서 하지. 났는데 여기 계신다 했거든요. 저희 전에 한번 있어봤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에서 끝까지 안 불리면은. 같이 봤어. 제 얼굴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프로를 향한 최종 면접. 누군가는 선택받겠지만 누군가는 고배를 마시게 되겠죠. 평생을 농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거에서 만약에 안 되면 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잘 되겠죠. 네, 잘 돼야죠. 잘 될 겁니다. 프로농구 드래프트 제도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올해 가장 많은 선수가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부담 없이 하자 하고 했고 되든 안 되든 네가 원 없이 했으니까 안 돼도 저보고 울지 말아요. 잘 돼도 울지 말고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아우 그게 안 돼요. 막 떨리고 벌써부터 그냥 그렁그렁거리게 돼요. 잘 되겠죠? 2018 KBL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KBL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는 미래 한국 프로농구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이 프로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2018 KBL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 이제 각 구단들이 정해진 지명 순서에 따라 선수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영광의 지명 1순위는 누가 될까요? 저희 부산 KT 손익품 1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준영. 1라운드 1순위 고려대학교의 박준영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가장 먼저 불린 이름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박준영 선수. 간절히 원했던 프로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서동철 감독님 그리고 KT 무장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는 동국대 변준영. 동국대학교 변준영 선수를 이 순위는 동국대 변준영 선수.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네, 저희 현대 모비스는 부산 중앙고등학교 서명진 서명진 선수를 지명하셨습니다. 고교생 서명진 선수가 3위가 됐군요. 힘들게 운동을 시키고 저희 전문가가 있습니다. 졸였던 마음이 이제야 풀립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준영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5순위에 조한진 선수를 지명한 6순위로 고려대학교 전현우 선수를 1라운드 7순위 김한솔 선수입니다. 한국대학교 권시현 선수를 건국대학교의 서현석 선수를 지명하셨습니다. 명주대학교 우동현 선수를 지명하셨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이름까지 모두 불렸습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예비 스타들입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편지 읽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프로 일단 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나갔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오케이.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제부터가 더 긴장될 것 같아요. 긴장돼요. 아까 앞에서 보니까 다들 막 침을 막 뒤로 삼키고 목 좀 타네요. 네. 근데 어떻게 1진영 선수들 보면 예상했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순위는 바뀔 수 있어도 10명은 딱 맞는 것 같아요. 2라운드 지명은 1라운드 역순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되고요. 자, 2라운드 지명이 시작됐습니다. 지명권 포기하셨고요. 2라운드 5순위 전자랜드 구단의 순서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구단들이 줄줄이 지명을 포기합니다. 지명 순서입니다. 지명권 포기하셨습니다. 3라운드 1순위 부산 KT의 순서입니다. 어느새 3라운드. 3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호명되지 않은 선수들은 그야말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선수 드래프트에서는 지명에 따른 시간 3분을 나 서동철 감독이 일어서시네요. KT 감독님 고심 끝에 마음을 정한 모양입니다. 상명대학교 정진욱. 네, 다시 상명대학교의 정진욱 선수를 지명합니다. 드디어 구단의 부름을 받게 된 선수. 정진욱 선수. 네. 내내 애태우며 지켜보던 부모님도 안양 KGC 그리고 선수도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 또 눈물입니다. 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1순위 서울 런스케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2순위 원주 DB입니다. 지명권 역시나 포기하셨고요. 6순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그러나 구단들은 지명권을 포기하고 야속하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 4라운드 10순위 부산 KT의 순서인데요. 조선대학교 이상민. 네,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를 호명하십니다. 극적으로 프로 대열에 합류하게 된 이상민 선수. 벼랑 끝에서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진짜 믿기지가 않은데.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드래프트 선수 지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쩌면 너무 잔인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심 기대했지만 결국 한준혁 선수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뭐했어? 그렇게 생각할래? 그냥 수고했다고. 최선을 다했긴 했으니까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한 것 자체가 전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도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전해보고 포기하는 게 더 잘했다고 봐요. 비록 결과는 좋지. 46명의 도전자 가운데 21명이 프로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멋있어요. 네. 네, 꿈인 것 같고 안 믿겠지. 그냥 어안이 펑펑해갖고. 한번 포즈 좀 보세요. 후기 보겠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몇 번째로 이름이 불렸든 지금은 모두가 승자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다리면서 계속 목이 타다 그랬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 지금 좀 괜찮은가요? 아, 이제 한시름 덜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어땠어요? 오늘 결과를 예상했었어요? 네, 조금은 예상했는데 이제 예상 밖으로 많이 틀렸고 니 넣었지? 이제 된 거야 당연히 좋지만 또 안 된 동기들 친구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프로 진출의 길목에서 안타깝게도 멈춰서야만 하는 선수들. 뭐 이제 12년 한 거 오늘이 끝난. 이제 애들 하는 거 밖에서 봐야지. 후배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드래프트에서 봐요. 다음 드래프트요? 네. 뭐 1년 후에. 네. 된다면 네, 수고했습니다. 네, 12년 동안 잘했습니다. 네, 후련하네요. 드래프트는 해마다 한 번 열립니다. 내년 겨울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운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겠죠.
어제 프로에 지명된 선수들이 오늘 KBL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에 입문한 선수들 어제보다는 한결 표정이 편안해 보입니다. 농구 한번 친 거라 이제 농구로 나눠도. 아 그거 신고 하면 되겠네. 근데 지금 다들 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네. 이렇게 둘이 잘못 보는 KGC 전 KCC고 얘 전자랜드. 얼마 안 있으면 또 만나서 같이 겨룰 수 있는 상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긴장하냐? 별로 긴장되진 않은데. 나 막았어요 긴장돼. 제가 다 이기고 제가 다 이기려고요. 선수 중 일부는 오늘부터 곧장 구단 숙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힘 꽤 많네요. 많죠. 대학교 4년 동안 있든지. 대학 농구 시절 팬들이 건네준 선물도 소중히 챙겼습니다. 대부분이 프로로 가자 이런 내용들이 많네요. 네, 가서 뭐 열심히 뭐 코트를 뛰는 모습이 뭐 너무 좋았어요. 졸업해도 계속 뛰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았죠. 이제부턴 몸과 마음을 모두 프로답게 갖춰야 합니다. 제가 TV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 너무 인터뷰도 정말 멋지게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몇 분 안 되는 그 인터뷰가 여러분의 세상이 이 방송을 통해서는 시청자들한테 이 세계가 나간 거예요. 부산 밀베드 4대강속 경기 겨울에 농구 유니폼만 바로 정리를 프로 선수라면은 실력은 기본. 그 외에 미디어를 상대하는 기술도 세련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뭐 몇 번 만에 이기겠다 이런 반춤할 수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하죠. 인터뷰는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승진 선수가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수 중에 제가 자 그렇다면 이 인터뷰 실력을 한번 볼까요? 강병현 선수하고 이상민 선수 한번 두 분이 동갑. 네. 농구계 유명 스타와 이름이 똑같은 두 선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병현 선수가 강병현 선수와 매치업이 된다면 어떻게 플레이하고 싶습니까? 아 이제 옛날만큼 뭐 빠르지도 않고. 많이 죽으셨더라고요. 좀 패기로. 네, 체력으로 승부해야죠. 못 따라내시니까 이제. 자, 강병현 선수한테 이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근데 이러한 솔직한 인터뷰가 너무 좋습니다. 재치 만점, 유쾌한 문답에 동료들도 웃음이 터집니다. 인터뷰의 스킬을 강의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고 아, 이 선수들 정말 뛰어난 레벨의 선수들이다. 언제나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인터뷰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거든요. 오늘 정말 저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잠깐 만나본 선수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전 강병현. 네, 프로 선수가 되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죽기 살기로 해야죠.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죠. 항상 조심히 있지 말고. 변준영 선수 하면은 아 이 선수 어떻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변준영 하면은 아 저 선수 잘하는구나. 그리고 괜찮게 생겼더라. 장난이에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나쁜 소리보다. 세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각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시간. 선생님 근데 오늘 학교에 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 드래프트 준비하면서 양정원 학교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했던 동생들한테 인사하고 짐 챙겨서 가려고. 프로의 꿈이 꺾이고 마음고생이 컸을 텐데 그래도 담담한 한준혁 선수. 여기가 네. 여기가 농구 부원들 숙소예요? 네, 농구 부원들 운동하고 잠깐 쉴 때. 예전에 선수님도 여기 계셨어요? 저도 운동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쉬고 또 야간 운동하고 그랬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쏟았던 땀과 노력을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웃으면서 여기 와야 되는데 슬프게 오니까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여기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전에 응원해줬습니다. 어쩌다가 해주는 거로 해놓고 했습니다. 운동할 때가 해주셨던 어머니 학부모님들이라가지고 인사하러 왔거든요. 얘 잘해요. 얘는 이건 안 돼도 다른 건 다 성공할 거야. 선생님들도 너무 잘할 거야. 아마. 제가 학교 왔으면 후수님이랑 애들 밥 먹을 때 원래 안 주고 더 1월에 드세요. 진짜? 오늘 바로 신청하고 왔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좀 줘. 네. 난 알아. 알아? 나 알아. 프로 무대의 꿈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아직 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빠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아직 인류는 아니지만 인류가 되고 싶어서. 그냥 도전을 했잖아요. 드래프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빨리 원래의 삶을 적응해서 선수로 해야죠. 실패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그의 담담한 목소리가 마음을 울립니다. 드래프트라는 냉정한 관문을 통과했지만 진짜 경쟁과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요? 네, 일찍 와야죠. 신이 딱게. 빨리빨리 와서 그 해결을 했다. 소속 구단 훈련장으로 공식적인 첫 출근이 안녕하세요. 시작됐습니다. 신인 선수들은 훈련 중에 사용할 숙소부터 배정받습니다. 숙소 마음에 들어요? 당연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궁전이죠. 저는 허훈이랑 허훈 선수랑 같이 있으면 돼요. 허훈 선수님. 아 저기 누워 계시네. 일어나 주세요 좀. 저기 후배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축하한다. 이상민 선수는 지난해 드래프트 1순위로 뽑힌 허훈 선수와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안 했다 걸면 돼. 안에다가 걸면 되고. 신인 선수가 같이 룸메이트가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신인 선수 셋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선배하고 선배님하고 같이 쓰게 됐는데 네. 어때요? 이제 좋은 정보 같은 거 얻을 수 있고 네. 지금은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있어. 소속팀 선배 선수들과의 첫 대면. 아
아이고 어째 바짝 얼었네요. 원래 이렇게 숙기없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워낙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독님 이하 소속 선수가 모두 모인 상견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각자가 좀 소개해 자기 소개를 그리고 선배들한테 부탁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남다른 각오가 돼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어떤 그런 자세가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되고 그게 실천으로 옮기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마냥 축하할 일은 아니고 이제 험난한 경쟁의 어떤 세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초 체력 테스트. 프로 선수는 아마추어보다 월등히 뛰어난 근력과 파워를 갖춰야 합니다. 감독님의 매서운 눈초리 때문일까요? 선수들 힘을 끌어올립니다.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긴장돼가지고 더 힘들어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합류한 이상민 선수. 보란듯이 더 힘껏 달립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렇게 손이 빡세요. 뭔가 처음부터 처지는 모습보다는 끊기는 모습 하나라도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 것 같아. 계속 1등 하는 사람은 일단 혹시 2등에게 잡힐 것 같다는 부담감은 들지만 꼴등만큼 꼴등보다는 그래도 더 절실함이 좀 부족하지 않냐. 꼴등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한 바 올라서고 이런 성취감도 있고 더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질 것 같아서 꼴등이 나쁘진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드래프트 순위가 곧 선수의 순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명을 받은 선수들은 오늘 2부 리그 경기에 참가합니다. 운이 좋으면 코트에서 뛸 수도 있죠. 이번 드래프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고교생 서명진 선수. 아마에서 하다가 이제 프로 유니폼 입고 몸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다르고 색다른 적응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건데. 상대팀 SK에도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야, 오늘 패스트야? 네. 우동현 선수입니다. 좋네요, 너무 기분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우동현 선수는 오늘 선발 투입에 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였을 때는 키웠으니까 좀 큰 산이긴 하죠. 왔으니까 뭐 올라가야죠. 파이팅! 간절했던 프로의 무대, 더욱 새롭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코트를 누빌 21명의 루키들. 이들의 더 높은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KBS. KBS.